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대 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참으로 주님의 은혜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온 세상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은혜되시지 않으세요? 자,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화목제물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냥 그 앞에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우리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시고 우리의 죄를 전혀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자, 화목제물을 드렸다라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기에서는 이스라엘에게 드렸던 율법이 주었던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이 화목제는 무엇을 위해서 드려졌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죄를 속량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 드려진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는 게 바로 이 화목제예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되 속죄제는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번제와 화목제예요. 주께서 왜 이와 같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느냐. 근데 이 화목제는 반드시 번제와 같이 똑같이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자, 백성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 화목제를 받으실 때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기를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화목제물을 어떻게 여기서 지금 화목제를 말하는 게 아니니까 성경을 많이 읽지는 않겠어요. 레위기 13장에서 그 화목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하면 제물에 콩팥과 기름을 드리라고 해요. 화목제물은 다른 번제처럼 전부를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딱 지정해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그 제물 안에 있는 콩팥과 온 몸에 있는 무슨 간에 붙어 있고 콩팥에 붙어 있고 또는 꼬리에 붙어 있고 또 저 뱃속 깊은 데 있는 기름들 있잖아요. 그 짐승 안에 있는 기름들은 다 걷어서 그것을 다 그 번제를 드려지는 그 번제단에서 사르게 되어지는 게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참 은혜로스러운 의미입니다. 자, 콩팥을 왜 하필 하고 많은 오장육부 중에 콩팥을 드리라고 하느냐. 여러분 콩팥의 기능을 아시나요? 우리 몸 안에 참 하나님이 지으신 이런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죠. 사람의 몸만 살펴봐도 놀랍습니다. 우리 몸에 어느 것 하나만 고장이 나도 뭔가가 제대로 되어지지를 않거든요. 이 콩팥이 하는 일은 체액과 혈액을 잘 밸런스를 맞춰줘요. 그걸 잘 조절을 해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을 다 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콩팥이 하는 역할은 몸의 노폐물이 글로 지나가게 하면서 다 정화를 시키면서 어떻게 되어진가? 피가 맑아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콩팥이 나쁘다, 신장이 나쁘다 하는 사람들은 피가 걸어요. 왜? 그 노폐물을 잘 뽑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피가 맑게 하는 일이 이 콩팥이 하는 신장이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결국은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우리 몸이 아주 건강하게 잘 균형 잡히게 되어진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의 그 육의 피는 콩팥이 정화를 시킨대지만 우리의 영의 피는 무엇이 정화를 시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 피는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피예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피.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피인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바로 한 사람 아담에게서부터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이 다 죄 가운데 이르렀고 사망에 모두가 이르게 되어진 것.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가진 우리의 피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피인 거예요. 자, 이 죄의 피를 누가 정결하게 했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라. 그래서 이 콩팥이 들여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피로 우리의 피를, 영적인 피를, 죄의 피를 거룩한 피로 바꿔주시, 정화시키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야 되니까 이 막힌 담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죄를 대신 다 도말해 버리시고 그 몸에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막힌 담, 죄의 담이 무너져버린 거죠. 그래서 피가 거룩한 피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만날 수 있는,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기름은 반드시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레위기 3장 16절을 보면 이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해. 여호와의 것. 이 기름이 상징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영을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것.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볼 수 있는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 것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천지를 지으실 때, 예수님이 천지를 지을 때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할 때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지만 말씀과 함께 천지를 지으신 분이 성령이세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을 죽음에서부터 건지시고 부활케 하신 분은 누구예요? 바로 성령이신 거예요. 죽음에서 건지시고 그를 하늘 보좌로 올라가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그가 하늘로 올렸지만 제자들이 그를 보았지만 그러나 그분은 그 육체가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몸 자체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고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신 것이고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다른 말로 생명의 능력이다라고 표현하죠. 화목제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늘도 본문에 말하고 있잖아요. 무엇이 되셨어요? 대언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어지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무엇이? 예수님의 피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중보하시는 거예요. 중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화목제물에서는 콩팥과 그리고 그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화목제물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피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생명의 예배를 드려서 향기로운 냄새로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거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하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건 바로 그 생명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드려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을 드린 것은 중요한 게 뭐냐? 화목제물을 드릴 때 그 피를 흘린 제사장의 몫이 되어져. 그 제물이 왜 그 제사장의 몫이 되어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드려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드려졌기 때문에 그분이 흘리신 그 모든 피와 그 부활하심이 내 몫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것? 제사장의 것.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안 된 사람은 이거를 먹지 못합니다. 반드시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되어야지만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뭐를 말하고 있느냐? 레위기 7장 34절에 보면 그것이 영원한 소득이 되어진다. 영원히 그가 그것을 먹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제사장이 되어진 자는 영원히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어져.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할 때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를 우리 꼭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 다른 하나는 반드시 이 화목제물은 그날 먹어야 돼요. 레위기를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레위기 7장 15절 말씀부터 18절까지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은 그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감사나 자원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이라면 그것은 이틀까지도 먹을 수 있게 하지만 3일째 되는 날, 셋째 날에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남은 것은 다 불살라져야 합니다. 자, 제사장에게 그것을 주었지만 그것을 먹는 때도 주님이 정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나의 화목제물로 영접하고 받아들여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믿는 자가 되어졌다면, 그로 말미암아서 제사장이 되어졌다면 그것을 먹기는 먹되 지체하면서 천천히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확실하게 그날 영접한 그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먹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3일에 부활하셨어요. 완전히 예수 안에서 믿으면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자가 되어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서 그와 함께 그것을 먹고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실 때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할 때 가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둘째 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그날부터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3일째에는 그걸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완전히 들어가는 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하고 있는 것이 20절에서 21절이에요. 레위기 7장 20절에서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그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모순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아무리 제사장일지라도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부정해졌다면 그것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는 거룩한 심령이 되어졌을 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화목제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세인인지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간다 할지라도 정말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야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입은 자가 아니라 여전히 죄를 향해서 육적인 정욕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 세상 것과 짝해져서 더러워진 자라면 정결함을 입을 때까지 이거 먹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피로 다시 회개하고 정결함을 입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구하는 영원한 구원은 맞습니다. 근데 진짜 한 번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부정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의 피 안에 거하는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날마다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야 거룩함을 유지하는 자요, 십자가의 은혜를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자다.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이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는 자다라는 거 우리는 잘 아셔야 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신명기 27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사람의 손을 대지 않은 번제단을 만들라 그래요. 돌로 번제단을 만들어요. 이스라엘은 돌이 많아요. 돌로 번제단을 만드는데 반드시 번제단에 네 뿔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거를 네 뿔의 모양이 아주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긴 거를 사람이 망치로 그걸 깎지 않고 어떻게 뿔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돌이 있더라고요. 그 땅에는. 여기는 없는. 정말 희한해요. 제가 눈으로 보면서 야 이게 사람의 손이 안 된 돌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라고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정말 제단에 각이 이렇게 지고 뿔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뾰족하게 끝은. 그러니까 그거를 얻는 거예요. 번제단에 사람의 손을 망치를 대지 않은 번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 화목제를 올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때 나를 주님이 받으시는 산제물로 드린다고 드리지만 거기에 인위적인 것 하나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위적인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드려지는 것. 오늘 사도 요한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그래서 자 오늘 제목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 자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왜? 바로 이와 같은 화목제를 율법이 주었지만 히브리서 10장 5절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몸을 예비하셨다 했을 때 그 한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준비했기 때문에 그분만이 받으시는 한 화목제물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이 화목제물이 될 수 있는 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를 영접하고 그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것을 아는 자가 되어져서 오늘 사도 요한이 한 것처럼 뭐라 그래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한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으면 거기에 인위적인 손을 대는 것을 전혀 하면 안 되고 그냥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 인위적인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아니라 다만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건 무엇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이 무슨 죄를 졌어도 회개한 심령은 다 죄가 없다. 너는 거룩하다. 너는 의롭다.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그 화목제물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오늘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도 아니요.
나는 죄를 안 지은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안에 보면요 죄가 쌓여 있거든요. 더럽거든요. 예수님의 보일러 덮어주지 않으면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손대지 않은 제단을 쌓고 거기다 화목제를 드리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요한일서 2장 1절에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고 그 다음에 말한 것이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니까 죄를 범했다고 고백은 하라는 거야. 그리고 회개는 하라는 거죠. 주님 앞에. 우리가 언제라도 일인에 일곱 번이라도 회개를 하면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니까. 우리에게 중보자가 계시니까. 예수님은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예요.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누가 딱 보호막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누구를 힘입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 바로 그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로우시거든. 그리스도가 의로우시거든. 아멘. 그가 의로우시기 때문에 나도 의롭다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누구를 힘입어야 돼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같은 말이지만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냐 할 때 성경에서는 어떤 때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고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 구속주 라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름이에요. 구약에 기름부음 받은 자 세 역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뿐이었는데 바로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지만 이것은 곧 메시아 구속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한 중보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자로 세우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늘 누구를 힘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돼. 아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죄를 졌으면 움츠러들지 마시고 그 십자가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그 피를 힘입고 주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게 하신 이유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가 먼저 나왔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라. 사람이신이라는 말을 한 거는 사람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만이 저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아멘. 그 중보는 언약의 중보예요. 말씀에 오신 중보예요. 무엇을 언약? 화목제를 통해서 말씀에 오셨거든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를 말해줬는데 그 화목제물로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졌다라는 거를 아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신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진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부터 5절에 하는 말씀이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게 무엇인가 우리 요한일서 3장 23절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이 무엇인가
봉독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무엇을 믿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심을 바로 화목제물이 되심을 믿고 그 다음에 너희도 예수님과 같이 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거든요.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시고 나타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중보이지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중보가 이루어졌고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되어졌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그것을 믿는 자는 그 사랑을 가진 자로서 또한 중보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여러분이 가시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야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도 화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이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저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고 그 십자가를 내가 알고 내 안에 가진 자라면 내가 또한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냥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는 게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줬어요. 그거를 믿는 거라고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화목제물을 드린 자는 어떻게 된다 해서 반드시 그걸 먹어야 돼요. 어디에서? 성막 안에서 먹어야 되고요.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고 이틀 안에 먹든지 하루 만에 먹어야 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심령이 되어져서 늘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심령이 아니면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 자라면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화목제물인 것을 안다고 말하면서 지키지 않는 자를 뭐라고 말해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않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4장 12절을 찾아서 봉독하시겠어요?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고 오늘 사도 요한이 본문에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서로 간에 할 때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 무슨 의미로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일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십자가가 세워져야 돼요. 내가 죽어야 십자가가 세워져야 하나님과 내가 사랑으로 온전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사랑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미워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사랑이 온전한 게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절름발이 같은 거예요. 걷기는 걷되 찔뚝찔뚝 걷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하지만 누가 이와 같은 자가 있어요? 므비보셋. 다윗의 상에 가서 다윗과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지만 그 다리는 여전히 절고 있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한국분들 정말 그 열심과 그 사랑하는 마음은 감탄이 나올 만큼 정말 열심이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시죠? 그렇게 열심으로 해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름발이 신앙이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길 원하셔서 십자가에 짊어지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건 우리가 또한 사람들 가운데 화목제물이 되어지도록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인위적으로 내가 정적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화목해 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지배를 하고 생명이 지배를 해서 이것이 무엇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주어진 사랑에 의해서 이 사랑이 나와서 화목해 하게 하는 자, 사랑이 나와서 섬기는 자, 사랑이 나와서 남의 허물도 덮을 수 있는 자,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그걸 원하신다라는 화목해 하라 그랬다고 사랑을 나누라 그랬다고 인위적으로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 그래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해.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지는 뭔가 섬김이 있고 정말 나눔이 있고 헌신이 있고 다 있어도 진정으로 그 모든 것이 육의 것으로 행한 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유익한 부분이 있지만 주님이 그것을 말하면서 뭘 말하고 있는 거야? 네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기를 구하라 그 말이죠. 진정한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나오게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화목하게 하셨으니까 그 화목한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이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8절에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 주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원하고 요구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의 안에 거하는 것. 그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의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그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그를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되어지고 또한 그 화목하게 된 자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또한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와 함께하고 그 말씀이 내게 있어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중보자의 길을 간 것처럼 우리도 중보자가 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중보자의 기도가 그냥 뭔가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럴 때 그 기도를 줄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픔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것이 마치 내 아픔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다른 사람의 환란이 내 환란처럼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사람을 볼 때 그것이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져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중보기도의 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 중보기도의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래요. 그런다고 그냥 기도한다고 중보기도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그 심령 안에서 있어야 하고 기도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 증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이 거하는 거고 말씀이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과 말씀과 그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기도도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또 형제자매의 아픔도 그렇게 사랑하는 아픔으로 보게 되어지지 안 그러면 율법의 눈으로 보고 판단해서 금방 정죄하고 금방 판단해서 서로 어쩌고저 씹어대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거 그 안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남의 말을 하고 있다면 내 안에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고 나는 마귀에게 쓰임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할 수 있는 그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